쇼미더고민!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쇼미더고민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 상담 사연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테마죠. 제가 강의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청약 가점도 낮은 수준이고 내가 여유자금도 별로 없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내 아파트는 좀 마련을 해야겠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띈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저에게 갖고 오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돈을 납부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곳이 107곳이었나 9곳이었나 그럴 것입니다. 110여 개소가 조금 모자라는 하지만 이제 100개소는 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착공까지 간 곳은 5곳밖에는 없었습니다. 채 5%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관문까지 간 뚫고 성공한 곳이 5%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지금 계류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것이고요. 아무리 처음에 여러분들께 제시되었던 그 분양 가격 자체가 너무나 낮은 수준이어서 이 가격에 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한다면 정말 좋은 조건에 서울에 떡하니 내 아파트 마련하고 내 자산 증식도 가능할 것 같고 내 머리를 골치를 썩여왔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 투자 시장에서는, 자산 시장에서는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 최종 관문을 뚫고 간 이 사업장은 채 5%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살펴보셔야 한다 싶은 내용들만 적어봤는데 이게 두 페이지가 되네요. 사실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일단 조합원 모집 시에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적인 홍보의 내용은 모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죠. 동호수 및 분양가격 등은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받는 그 이후에나 이제 결정된 것이지 사전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죠. 동호수도 분양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전에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암암리에 마치 뭐 사전적으로 뭐 동호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분양 대행사에서 뭐 점 찍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비사업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그 해당 구역에 원래부터 토지 등 소유자, 토지나 기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은 그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후적으로 사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거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다른 사람 멱살 잡고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롯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옥석을 가려서 실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장만 잘 추려내서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런 사업장을 어떻게 추려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토지 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 가격도 불투명하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공사비,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초에 제시되었던 분양 가격은 정말 반값 그 이하의 시세 대비 반값 그 이하의 가격도 제시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그 가격으로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느냐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비용 발생하고 저기에서 비용 발생하고 생각보다 사업기간 늘어나고 금융비용 또 발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토지 사용 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 대표적인 것이 학교용지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간의 분쟁이라든지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거의 99.999%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사업은 길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비단 지역주택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죠. 정비사업도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그 기간보다는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당연히 높고,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여러분들 혼자서 오롯이 지고 가는 겁니다. 조합원 모집 시 광고하는 시공 예정사가 사업 초기 브랜드만 제공할 뿐이지 실제 최종 사업을 떠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증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마케팅을 위해서는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모집 단계부터 이 건설사에서 이 브랜드를 달고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홍보를 합니다만, 그게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12번도 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건설사 브랜드를 믿고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과감하게 사인을 하고 과감하게 내 돈을 넣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 도면과 전시 모형 등은 임의로 작성된 것. 당연히 다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용도 폐지 가능 여부, 또 사업지에 학생 수용 가능 여부 당연히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국공유지가 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지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 학교용지 확보가 될 것인지 여부. 사실 일반인의 지역주택조합을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요. 해약 시 환급 관련 절차와 위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 사실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100%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신청금 입금 시 계좌의 예금주명이 신탁회사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100%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그 소개 내용들, 뭐 일종의 광고들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수요가 생겨났을까요? 문제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좀 보수적으로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신락 같은 가능성을 뚫고 최종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골라서만 좀 내 아까운 재산을 투입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좀 기다려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모집 신고 검토 기준에 대한 강화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그 법률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대부분의 어떤 손실에 대한 그 부담을 조합원 스스로 떠안고 가야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관행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것이 법률에 남아있는 한은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바람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들의 고민은 다양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숫자만큼이나 정말 다양할 겁니다. 저희 구독자가 이제 11,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빨리 좀 12,000까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직접적인 부동산 상담을,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702-6888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강의도 좀 듣고 싶다, 공부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무료인지 유료인지 열릴 때마다 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미리 신청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 놓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 회차마다 세미나에 대한 그 주의 주제가 명확하게 잡히고 또 장소와 인원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면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참석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소규모 인원만, 한정적인 인원만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모여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부동산 시장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해드릴 것이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건축, 개발에 관한 내용들 가장 기초 단계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그 단계부터 완공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법률적인 부분, 뭐 실무적인 부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미리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의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ments!